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 지수가 석 달 만에 상승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9월 원화 기준 수입 물가 지수가 154.38로 8월보다 3.3%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월 대비 석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고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24.1% 높은 수준입니다. 품목별로는 원재료 중 원유를 포함한 광산품이 전월 대비 3.3%, 중간재 중에서는 컴퓨터와 전자, 광학기기가 5.4% 오르면서 상승폭이 컸습니다. 세부 품목 중 천연가스는 13.7%, 가방은 10.2%, 시스템 반도체는 8.7%가 올랐습니다.